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봉기 시간인데요. 선물 개봉기 아니고요. 저번에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뭐가 또 왔네? 그래서 뭘까 하다가 딱 이게 생긴 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딱 이게 그쵸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왔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서야 개봉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열심히 봤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써있는 거? 따라따라따 따따따따. 자, 열어봅시다. 이야, 오! 유튜브. 네,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비쳐 여기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비칩니다. 이 더러운 저희 집이 다 비치고 있는데요. Congratulation 맞나요? On passing 10만 구독자를 축하한다는 그런 편지와 이거 실버 버튼.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실버 버튼 개봉기를 찍었는데,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의 개봉기에 비해서 제 개봉기는 너무 재미없게 벌써 다 끝났죠 여러분. 네, 막 이걸로 막 딱히 막 무슨 개봉기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독자 신쿵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런 선물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팬미팅 장소는 지금 얘기 중인데요. 지금 레스토랑도 있고 아니면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얘기 중인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룸은 18석이고 아니면은 전체를 대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네, 돈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으로 18분을 초대를 할지 아니면은 전체를 대관을 하면 진짜 와 어마어마하겠죠. 그치만 네, 지금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일지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조금 영상이 소홀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와 신쿠가 너 초심 잃었다 막 이런 생각을 막 제 자신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워너비 방송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매주 서울을 가거든요, 일 때문에. 매주 서울을 가고 있거든요,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막 네, 이런 쓸데없는 변명이지만 얼른 워너비 탈락하고 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이제 초심 잃지 않는 신쿡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상도 늦어질 일도 없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현재 1학년 대학을 마치고 지금 휴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년을 이제 다시 입학을 2학년으로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재학? 하여튼 2학년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할 목적이고 서울로 옮기려고 했는데 네, 유튜브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서울에 자취도 하고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유튜브를 같이 병행하기에는 유튜브가 조금 소홀해질 것 같기도 하고, 초심을 이번에 잃어버리면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아서, 네, 올해 학교를 다니는 걸 포기하고 유튜브에 전념하기로,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저희 신쿵이 여러분 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신쿵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코쿤캅.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거든요. 안녕.